안녕하세요. 호이로운 캠핑 생활의 호이 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 포인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캠핑이 가능한 공원,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옆에 무료 야영장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차박, 카라반도 가능한 봉터입니다. 세 곳 모두 원래 9월에 촬영을 했던 곳인데요. 정말 좋은 곳들인데 날이 흐려서 영상이 잘 담기지 않아 두 달 만에 재방문하여 다시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9월과 11월의 영상을 교차 편집하여 초가을과 늦가을의 분위기를 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이! 쭈리!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를 하셔야 해요. 주차를 하고 짐을 날라야 하니 차박, 캠핑카, 루프탑은 불가능합니다. 입구에 현수막을 보고 캠핑이 불가능한가 했는데요. 장박, 알바키 텐트 및 불을 피우는 행위만 금지라고 합니다. 이 넓은 공원에서 캠핑이 가능한데요. 가운데 풀밭은 풀이 많이 자랐지만 캠핑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대신 바닥이 조금 습하네요. 9월달의 모습은 조금 더 푸른 느낌의 풀밭입니다. 9월은 여름에 가깝고 11월은 겨울에 가까운 분위기네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강이 보이는 공변 나무 밑이 명당인데요. 춥지 않았던 9월에는 몇 팀이 있었는데 11월 촬영일은 일요일 오후여서 그런가 사람이 거의 없네요. 9월에 방문했을 당시 두 개의 알바키 텐트가 있었는데 알바키 텐트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재 외피 플라이는 벗겨지고 속이 텅 비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철수한 것 같네요. 다른 곳에도 알바키 텐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은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두 달 이상 시간을 줬으면 바로 철거해도 될 것 같은데 화장실과 주차장이 가까운 건물 뒤편에도 한 팀 있네요. 화장실은 주차장 쪽에 총 두 개인데요. 오래돼 보이지만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화장실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휴게소는 재정비로 쉬고 있지만 바로 옆에 식당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 포장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에서 터널을 지나 두 번째 포인트로 갈 수 있어요. 짐을 더 멀리 날라야 하지만 더 한적해서 좋은 곳입니다. 무료 야영장 시설이 있어 캠핑하기에는 더 좋습니다. 여기도 공원이 엄청 넓고 한적한데요. 금강에서 서해로 연결되는 지점이라 일몰이 엄청 예쁩니다. 일출과 일몰의 가장 큰 차이를 아시나요? 일출은 부지런한 사람만 볼 수 있지만 일몰은 날씨만 좋으면 볼 수 있습니다. 일몰을 보기 좋은 강변에 야영 데크가 있습니다. 조금 노후되고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 아쉽네요. 안쪽에 화장실이 가까운 메인 야영장이 있는데요. 일요일 저녁인데 캠핑 중인 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노후된 데크는 갈라진 부분에 텐트가 찍히거나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개수대가 있는 취사장이 있습니다. 물도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수압이 세진 않지만 물은 잘 나옵니다. 분리수거장에 쓰레기가 쌓인 거 보니 지난밤에 사람들이 꽤 왔나 봅니다. 구멍난 몽골 천막을 보니 시설이 방치된 것 같아 많이 아쉽네요. 노후된 야영 데크가 아니더라도 잔디밭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꾸준한 청소의 흔적이 보입니다. 화장실 옆으로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캠핑 중인 지역 캠퍼님께 여쭈어보니 예약 없이 그냥 오셔서 쓰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차장과 거리가 멀어서 집 나르기 힘들지만 그래서 사람이 붐비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갑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차를 타고 조금만 이동하면 나옵니다. 오늘 소개드린 곳 중 유일하게 차량 진입이 가능해서 차박이나 카라반, 캠핑카도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허용하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무질서한 알박기 캠퍼들이 많아 골치 아픈 곳이라 여기는 힌트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린 두 곳에서 가까운 곳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만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9월 주중에 방문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주차장에서 캠핑을 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는 옆에 공원 주차장인데요. 땅굴이나 숯을 그냥 주차장에 버려 일부 잔디가 탔습니다. 이곳에 영상을 밀었던 이유는 야영 금지가 주차장인지 전체 구역인지 애매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주차장 옆에 공터에는 카라반 알박기로 가득했고 일부 방치된 텐트들이 보였습니다. 9월 주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현수막을 보니 공터에서는 그래도 허락을 한 것 같아요. 11월 1일 오후라 주차장에 차들이 확실히 많네요. 주차장 곳곳에 캠핑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11월에는 알박기가 더 많이 생겼네요. 9월의 모습과 비교하면 확실히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와서 바닥에 물이 보였습니다. 9월 영상과 비교해보면 익숙한 카라반이나 텐트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캠퍼가 되지 맙시다. 여기에 장박 알박기 하신 분들 다 철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배려를 해준 공간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봉태에서 캠핑까지는 배려해줬지만 무질서한 캠퍼들 때문에 곧 폐쇄될지 모르겠네요. 공터 끝쪽에 개수대가 있습니다. 물은 잘 나오고 있었어요. 공터를 지나면 주차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공터에 알박기로 자리가 없어도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울 텐데요. 지자체에서 공터는 배려해 주지만 주차장에서는 캠핑 금지입니다. 9월 영상에 찍힌 루프탑 텐트와 차량에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캠핑 금지된 곳에서 알박기까지 얼른 철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안쪽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클린 캠핑. 뒤쪽으로 강변 억새밭을 따라 산책로가 있는데요. 이전 포인트를 넘어 해가 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억새와 함께 보니 더 멋지네요. 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며 일몰을 보니 정말 좋아요. 장박 알박기 해두신 분들, 주차장에서 캠핑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뒤에는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도 캠핑 금지구역입니다. 공원에 음수대도 하나 있는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 아쉽네요. 캠핑은 가운데 있는 이 공터에서만 가능합니다. 강 아래쪽은 전북 군산, 위쪽은 충남 서천, 지역이 다른데요. 오늘 보여드린 곳에서 강을 건너면 한때 무료로 운영했던 캠핑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폐쇄 중이고 추후에 국민여가 캠핑장으로 오픈한다고 합니다. 건너편엔 작은 놀이공원과 식당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기 좋은 작은 놀이공원입니다. 어두운 시간까지 운영 중인데 사람이 거의 없어서 줄은 안 서도 될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든 클린 캠핑 부탁드리며 배너 캠핑도 잊지 마세요. 또 금지된 구역에서 캠핑하시면 안 됩니다.
구독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